할리우드,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부자들이 마음 내킬 때마다 돈 주고 사람 시켜 주문하는 동네로 유명하죠. 하지만 요즘에는 우버 덕분에 누구라도 검정 모범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. 배달앱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많은 신생 앱들은 기본 지역 설정을 LA 테크신 지역의 실리콘 비치로 해놓고 있습니다.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우버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. 이번 달 런칭된 최신 앱은 푸디셔스입니다. 요청하면 따끈하고 맛난 음식들을 대령합니다. 우리도 그 앱을 써보고 싶죠. 그렇지만 지금은 할리우드로는 배달해 주지 않아서 테이크아웃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먼저 있었던 앱들과 마찬가지로 푸디셔스는 관료주의에 합류해 인증받지도 않은 개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? 세탁을 하시려면 저희 와시오가 있습니다.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원하시면 징이나 와그를 써보세요. 마미는 새내기 엄마들에게 조언, 심지어는 집 방문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. 드리즐리는 술을, 반면 질과 경쟁사인 수스는 모두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퍼플리라는 휘발유 배달 앱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차가 어디에 있든 1시간 안에 휘발유를 채울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주문한 사람이 차가 있는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데요. 왜냐고요? LA에 살고 있다면 누가 실제로 주유소에 갈 시간이 있겠어요? 토모뉴스 사샤 혼 할리우드에서 전해드립니다.